최근 군대 내 크리스천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장병들의 신앙 양육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육군 통계에 따르면 지난 1996년 24만 5,424명이던 기독교 신자는 지난해 14만 8,271명으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군선교신학회가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연구위원 정재원 군종 목사는 크리스천 장병 숫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매년 평균 18만 명이 진중 세례를 받은 것은 큰 결실이라며 비전 2020 실천운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목사는 또 비전 2020 실천운동 목표가 허황돼 보일 수 있지만 군선교를 통해 민족 복음화의 토대를 만든다는 것은 포기할 수 없는 비전이라며 한국교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한편 비전 2020 실천운동은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추진하고 있는 운동으로 매년 군에 입대하는 30만여 명 중 25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해 2020년까지 2,500만여 명의 크리스천을 길러내자는 운동입니다.